대체로 보니까 우리가 공자의 무덤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그죠? 곡부 뭐 이런 데는 가는데, 과연 우리가 맨날 성리학을 하면서 왜이 묘소들은 안 갈까? 그래서 한번 성리학자 묘소를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서 한 2005년서부터 시작을 해서 안식년을 통해서 주로 갔다 왔고, 또몇 번은 또 중국에서 이제 학술대회를 할 때, 그때 또몇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걸 혼자만 가지고 있기는 또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또 이거를 딴 곳에서 발표하기보다는 유학의 또 고향인 또 영국의 본산인 이 성균관대학에서 발표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김도일 소장님하고 얘기가 잘 돼서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북송호자 중에 유명하신 추렴계 선생, 주도니 선생을 가는데, 주도니 선생은 원래 이 묘소가 여기에 보면 강서성 구강시거든요. 그러니까 강서성 지도를 해왔어야 되는데, 지도에 이게 점 찍는 걸잘 못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거 나중에 또 배워야 되는데, 이게 늙으면 그런 걸잘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쪽 해안가서부터 시작해서 절강성이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이 강서성이 있고, 강서성 맨 위에 양자강 그 위에 강서성 구강시라고 하는 데에 묘소가 있더라고요. 원래 이 주렴계 선생은 호남성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 군데 벼슬을 하다가 마침내 돌아가실 때는 이 강서성, 이제 이따가 보시겠지만 여산이라는 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산 앞에다가 자기 묘소를 썼어요. 그게 이제 써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나중에 기록에 의하면 그 앞에 시냇가 이름이 염계였다 그래요. 그래서 주렴계라고 이제 호를 부르게 된 이유가 되는 거고, 그래서 주렴계 이제 묘소 앞에서 찍은 거죠. 주도니 문화연구원, 구강시 주도니 기념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도니 선생 묘소인데, 이게 보시게 되면 모 부인 정태 부인제 묘예요. 그러니까 모 부인은 어머니 묘소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송나라 원공, 주원공이죠. 주원공 염계의 주자묘. 그러니까 뭐죠? 어머니하고 같이 합장을 했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궁금해가지고, 왜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같이 묻혀야 되는데, 왜 자기 동네도 아니고 이쪽에다가 모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걸랑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어머니가 재취였더라고요. 다른 분한테 이미 결혼을 했다가 파탄이 났고, 그 다음에 주돈이 아버지하고 결혼을 했는데, 주돈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세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오빠 되는 사람, 이제 외삼촌한테 가서 의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주돈이가 벼슬살이를 하게 되는데, 과거를 하질 못하고, 그래서 이제 외삼촌 밑에서 길러지어요, 주돈이 선생이.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가서 이제 더부살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주도니 선생은 그 어머니를 끔찍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 아버지 저기에다가 묻혔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염계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 구강시 여기에다가 묘자리를 쓰게 되고, 그렇게 하고서 어머니를 모셔와요. 그래서 여기 한 것처럼 어머니를 가운데 쓰고 여기 부인하고 같이 합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연유가 있어서 주도니 선생이 어머니를 끔찍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합장을 했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예, 드문 경우죠. 그리고 이따가 보겠지만 또또 이런 중국 사람들은 우리하고 묘제가 너무 달라요.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게 여산이에요. 루산이라고 하는 건데 그 굉장히 그 세계 문화 유산에도 들어갈 정도로다가 굉장히 아름다운 산을 앞에서 눈에서 바라보게끔 이렇게 묘소를 썼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 경복궁 같은 데에서도 그 앞면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진짜 임금 있는 자리로다가 사진을 찍는데 반대로 해야 돼요. 임금이 바라보는 쪽 남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풍광이 어떻느냐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아, 저 앞에 여산이라 비류치카 삼천척이라는 여산 폭포가 유명한 거기가 있고 뭐 소동파가 뭐 여산은 뭐 안에 들어갔더니 여산의 속에 들어와 있어서 여산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유명한 19절이 나오는 데가 바로 그 여산이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여산에 갔다가 주더니 묘소가 있길래 아 여기는 반드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여기를 가서 아 이게 그 여산 앞에다가 여산을 좋아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쓴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주렴계 그 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인상적인 거는 그 관장이 이 주씨 집안에 훌륭한 인물이 두 사람 있다. 한 사람은 주돈이 선생이고 또 하는 사람이 누구냐? 주울레 총리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이 주씨인데 그 주렴계의 후손이 주울레 총리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 주울레 총리가 아, 주렴계 후손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같은 주씨였구만 이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소부자 묘인데 이거는 하남성 이천년에다가 썼어요. 여길 왜 쓰게 되느냐 하면 그 낙양시에서 이천년까지는 여기까지는 뭐 택시로 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 제가 이 중국을 대체로 가봤는데 아 이게 지금은 내비가 발달을 했는데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내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택시를 빌렸다 해서 주주를 해가지고 빌려가지고서는 가다 보면 잘 몰라.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 찾아가는 거거든요. 여기도 이거는 나오는데 바이두에는 나와요. 그런데 그 이 쉽게 말하면 내비게 발전을 안 돼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못 찾는 거야. 그래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하게 뜩 보니까 소강절 선생 묘라고 돼 있어. 그래서 야 이거 찾았구나.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걸랑요. 그래서 계속 한 택시를 타고 한 시간을 가도 안 나타나. 아 그래서 포기할 때쯤 되니까 이 소광절 선생 묘소가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아 소광절 선생이 이 저 한국에서 항고런이 온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주신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여기다가 썼느냐? 여기는 산도 아니고 아무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밭에다가 썼걸랑요. 소광절 선생이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저 하남정씨 유서에 보면. 그 이 정희천이가 소강절 선생한테 가서 배워요. 주역이라고 하는 걸. 이천역전은 소강절이가 지도를 해서 그래서 상수역 말고 너는 의리역을 해라. 그래서 이 소강절 선생의 그런 역학의 정신이 한편으로는 이 정희천 선생으로 넘어와요. 정희천 선생이 가장 뛰어난 자임이 역전이죠. 역본이하고 주위에 역본이하고 역전이 있는데 그 역전이 이제 바로 정희천 선생이 이 소광절 선생한테 배웠기 때문에 자기 스승을 잊지 못하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쓸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형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소광절 선생이 훌륭하신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소광절 선생을 자기 집에 그 버려진 땅에다가 쓴 거예요. 그게 바로 저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닌 이상한 데다 갖다 썼어요. 그게 그 하남정 씨 유서에 보면 그 자세한 기록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앞에 소부자 묘인데 여길 가니까 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기서 놀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다들 뭐 점 치시는 분들이에요. 점으로다가 주역을 푸시는 분들이 이 소광절 선생의 묘소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날 가서 보니까 그게 이제 이 소광절 선생의 묘소를 이렇게 찾았다라고 하는 거고
그 안에 보면 이제 소광재 선생의 묘소 옆에 이제 그 조만하게 저기가 돼 있는데 이렇게 동상이 서 있었고 중국 사람들은 이런 이 동상을 첫째 잘 만들고 두 번째는 이렇게 신들처럼 이런 옷들 붉고 푸르고 이런 것들을 잘 해요. 이게 중국 사람들하고 한국 어른들하고 너무 다른 점이더라고요. 이게 주자 오류에 보면 그 얘기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 그건 중국 사람들이 본래 이렇게 하는 게 중국 사람들 특성인데 주위가 싫어했어요. 이런 거 좀 제발 좀 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이라고 하는 거 뭐죠? 딱 지방 쓰듯이 뭐 현고학생 부군 신임 딱 이렇게 되는 게 주자 가래에 나오는 그 간단한 방법이 그런 이런 거 동상 하지 말고 이거 괜히 이게 이상한 잡신처럼 보인다 이런 거 다 이런 신상 만들지 말고 간단하게 신의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게 주자 오류에 나오고 그거에 반영된 게 주자 가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주자 오류를 읽게 되면서 아 이렇구나 이걸 잘 몰랐다가 이 소광절 묘소에 가니까 이걸 알게 된 거야. 아 이렇게 쓰는구나. 이 사람들은 여기에 가도 그런 이렇게 신상 비슷하게 이게 분홍 색깔을 입혔다. 이 소광절 선생이 주역의 대표적인 인물로다가 꼽히고 있고 그래서 뭐 매화역순이 뭐 이래가지고 뭐 하여튼 우리는 성리학자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중국이나 저 대부분의 사람들 사주명리학계에서는 이 주역점의 대가로다가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 차이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또 소광절 선생이 이제 낙양에 살았거든요. 낙양에 살았을 때 그 집을 알라과라고 자기가 편안한 집에 산다라고 한 게 생각이 나서 그 낙양시 안에 가면 이 소광절 선생 그 집을 복원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원래 그 이 자리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다른 자리에 있었는데 그 낙양시에 엄청난 홍수가 불어가지고 이게 물에 잠겼었다 그러더라. 그래서 그 이천이거든요. 그게 그 낙양시를 흐르는 낙수하고 이수하고 그 뭐 우리 하도낙서 나오는 그 낙수 이수가 바로 그 낙양 시내를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옮겨서 여기다가 심었는데 여기도 얘기하는 것처럼 소씨 역경학당이라고. 이런 그 간판을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성리학자들이 아니라 주역으로다가 밥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소광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이 굉장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뭐그 집은 가보면 그렇게 이게 품위 있게 저길 해놓지 않고 이게 이때만 해도 이게 중국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 문화유산에 대해서 크게 저기는 하지 않아요. 우리는 굉장히 소광절, 그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데, 이게 생각만큼 이게 복원을 잘 못했다 해서 겉보기만 화려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저 알라과라고 하는 그걸 남겨두어서, 아, 이게 소광절 선생이 이제 낙양에 있을 때, 그 주로 이제 그 국법당 계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이쪽 카이펑, 개봉에 있었고, 아니죠. 신법당 사람들은 개봉에 있었고, 국법당 사람들, 뭐, 사마광인이, 뭐, 정호, 뭐, 소철,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낙양에 있었거든요. 거기가 이제 제2의 문화도시 비슷하게. 그래서 이 소광절 선생 집에 다 모여, 근처에 모여 살았고, 이 사마광이 이 집을 마련해 줬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사마광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의 신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주역점을 한번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광절 문집에는 그런 얘기 일절 없어요. 주로 뭐냐면 개인에 관한 건 다 빼고 이 사람이 수준이 높아가지고 국가 내지 원의 운세로 12만 9600년 하는 것처럼 그런 국가 내지 우주적인 차원의 일만 황극경세서라고 하는 책에 남겨뒀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성리학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황극경세서 뭐 이런 거고 어초문답 이런 책들이고
그런 그 구체적인 그런 점치는 거고, 그러니까 개인의 사주 명리 이런 것들은 다뺀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런 개인의 점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주의 차원까지 간 사람이 바로 소광절 선생이 아니었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 소광절 문집에는 개인의 그런 어떤 점치는 얘기들은 그건 야사로 남고, 그건 많이 나와서 점을 봤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문집에서 뺀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점성사 사주 명리학이 바라보는 소광절 선생하고 성리학자가 바라보는 소광절 선생은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휑거전, 홍취전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이거 서안에서 버스 타고서 한 2시간 정도, 우리로 치자라면 한그 서울에서 대전 정도의 거리에 있는 홍취전이라고 하는 데를 가서 이제 건데, 이 횡거 선생 그이 묘소가 거기에 있어요. 이쪽 원래 여기가 고향이 아니고 이쪽 서한 쪽 사람이었는데, 원래 사천성으로다가 아버지가 유배를 갔다가 돌아오시다가 여기서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묘소를 쓰게 되고, 그 아버지 묘소는 없어요. 이따가 보시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머물러 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제 그 횡거진이었고, 그 횡거라고 하는 걸 이제 자기 호로다가 삼은 거예요. 그런 걸알 수가 있고, 여기 하는 것처럼 여기 장횡거라고 하는 여기 희미하게 보이죠? 장횡거. 묘소를 이렇게 아주 그냥 성벽 쌓듯이 이렇게 쌓아놓고, 그 위에 이렇게 풀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고, 특이한 거는 그 동생 그 바로 옆에 장진의 묘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광절을 공부한 사람들은 소광절만 공부하는데, 소광절의 동생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여기 이런 것처럼 송나라 감찰어사였거든요. 이 사람이 국법당 신법당결에 매달려 가지고 이 사람이 대놓고 왕한석을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한석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이 장행거의 동생인 장진을 그냥 놔두지 않겠죠. 그래 유배 가다가 죽었걸랑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법당 사람들이 이제 몰락을 하게 될때 장행거도 같이 몰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동생의 묘소를 바로 옆에다가 쓴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장행거하고 장제라고 하는 분하고 장진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옆에다가 묘소를 같이 썼다. 이게 특징적이다라고 하는 거고, 두 사람 다 왕한석의 비판하는 그런 국법당 계열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 장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전서부터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 가니까는 이 장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렇구나.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횡거진에 가면은 여기 하는 것처럼 이 보계시라고 하는 건데, 이 장제사라고 여기가 이제 장제사당이 있는 곳이거든. 장제사에서 그이 묘소까지는 또 택시로 한 시간이야. 중국은 기본이 한 시간이야. 그러니까, 택시로. 그것도, 이래서. 여기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서도 또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횡거진의 장제사라고, 여기가 이제 아마 장제 선생이 이제 여기서 머무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대유 장제상을 이런 식으로다가 묘소를 아자자자이 장제사라고 하는 이제 사당을 만들고 이런 인물상을 만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중국 분들은 항상 이렇게 그 사람들의 조형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은 이제 정호라고는 이정씨, 두 정씨죠. 그 마청이 되는 그 정호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저그 하남성 이천현, 그 낙양에서 한 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이천현에 이제 이 사람 묘소가 있고, 아그묘 뒤에 이제 묘소가 있고, 그 뒤에 정의의 묘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정호, 정의, 그 다음에 아버지, 정형이라고 하시는 그 세 분의 묘소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란히 서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걸 보여준 거고, 이 정호는 굉장히 그 국법, 신법당에서 국법당으로 넘어갈 때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성대하게 그 묘소가 차렸는데 반해서 정희천이는 신법당이 한참 왕성할 때 그때 죽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뭐 없었고 그 죽은 날에 밤중에 몰래 낙양성을 빠져나와가지고 옆에다가 썼다 그래요. 그래서 그 참석한 사람도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희천이는 거의 그 정호에 비해서는 인물이 깐깐했기에 정호는 굉장히 인간성이 좋아가지고 누구나 저기를 했는데 정희천이는 정희천 선생은 그러질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 정희천의 묘소는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정시문중에서 이제 무덤을 크게 해서 이렇게 좀 잘 써놨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하는 그 아버지 정형이라고 하는 분 정형이라고 하는 분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그 주돈이라고 하는 사람을 저그이 호남성에서 만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그이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조만한 그이그 그 뭐야 자 시에 그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형사 아, 계장 뭐 이런 걸 하는 사람인데 도인의 풍모가 있어서 그두 형제들을 가르쳤다 그래요 호남성. 강서성 감주라고 하는 데서 감주 바로 위에서 거기에 나중에 이제 왕양명이 거기에 감주 가서 이제 그 치양지를 알게 되는 그런 곳이기도 유명한데 찾아보니까 거기가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이 중국은 반드시 뭐냐면 지형 지물이 있고 그 만났다라면 그 만났다라는 구체적인 저기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면은 우리는 그냥 그 관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그 안자지락 안자의 즐거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를 가르쳐줬다 그래. 그래서 그 안회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까지는 공자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는데 송대에 들어가면서 이 그 빈곤하게 살면서도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성리학자 사대부의 이상을 그 이 아까 정이 주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정씨한테 가르쳐 줬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시험 공부에 지친 학생들한테 그런 거 말고 또 다른 도학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자지락 안의 즐거움이 무엇이었나라고 하는 걸 귀가 뜨겁게 듣죠, 그죠? 예, 여러분들 아마 하여튼간 지겹게 들으실 거예요. 그게 이 정형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거기에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정호는 주돈이 선생을 높게 평가를 했는데 반해서 정희천이는 주돈이 선생을 낮게 평가를 했더라고. 왜 나중에 보니까 주돈이 선생이 죽고 나서 주돈이 선생의 제자들이 그 누구냐면 소동파 계열로 가요. 그래서 소동파하고 정희천이하고 둘이 그 낙당하고 소당하고 서로 쌈박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정희천이는 주돈이 선생도 무시하게 되는 게 그게 이 한남정시 유서에 나오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정호에 대한 평가하고 정희천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 근데 어쨌든 이 정형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국법당의 기노사의 총무였어요. 그래서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연구한 게 있어요. 우리로 치자면 2000년에 그 한 반 정도가 다 이 사람 땅이었어요. 2000년에 그 정형이라고 하는 정희천 정명도의 아버지 땅을 밟지 못하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걸 조사한 그 문서도 요새 발굴이 되고 그래서 엄청난 부자였구나. 그래서 아까 얘기한 소강절의 묘소도 이렇게 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은 이게 이제 이상한 집이 나오는데 이게 어디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정희천인에 태어난 곳이 있어요. 2000년 여기서도 정희천 묘소에서도 또 한 시간을 더 시골로 들어가면 더 네이티브 펠리스 정하오 정희
정호와 정의의 네이티브 플레이스, 네이티브라고 하는 건 태어나는 곳이에요. 정호와 정의가 낙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2000년에서 태어난 2000년 중심가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거기서도 또 차 타고 한 시간을 더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2006년에 중국에서 이제 시 정부에서 세웠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이 집이 이제 이 안을 이 문 밖은 이 뇌성문이라고 하는 이런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집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당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그 뇌성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공자의 무덤 공묘 밖에 있는 문을 뇌성문이라고 그래요. 그게 하늘에 있는 그런 어떤 별자리 이름인데 그 별자리를 따가지고 곡부에 이런 것처럼 뇌성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자가 아주 이 정신애가 거의 공자급이다라고 하는 걸 이걸 보여주는 그런 거라서 저기 한 거고 거기 가보게 되면 그 이 이정에 태어난 생거지를 보게 되면 여기 보시겠어요? 한국 정조학회 회장 조준하 선생이 여기다 딱 표현을 썼어요. 이 부장 이정 부자림 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죠? 이게 공묘 위에가 림이거든요. 성인급은 림을이라고 써요. 공림이라고 써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관림. 그러니까 관우의 묘를 관님이라고 하는 것처럼 님을 써주어 해서 이정 부자가 그급 성인급이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항상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조준하 선생은 지금도 우리는 정주학회가 없어요. 그죠? 예. 네. 정주학회 없어요. 주자학회는 있는데 정자학회는 없고 예. 네. 정주학회는 아직도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냥 한국 어디 교수 조준하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뭐요? 정명에 바르질 않아가지고 정주학회 회장.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기록에 남겼기 때문에 제가 찍어왔어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정주학회를 만드시래요. 근데 아무도 안 만들고 있어. 이게 바로 이 이정 태어난 집에 이제 지금은 다 퇴락했어요. 그러니까 이정은 우리가 이정 하는 거지 중국 사람들에게는 별로 이천인 인물이야.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띄우는 인물이 공자를 띄우고 있고 이 하남성에서 띄워줘야 되는데 하남성에서 안 띄워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인물은 이게 뭐 현재성이라고 하는 건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 인물은 그냥 지방급의 인물이다. 그냥 안동급의 인물이지 전국적인 인물은 아니다. 전국적인 인물은 공자 정도 돼야지 전국적인 인물이 되지. 그냥 이거는 하남성에다가 맡겨야 돼서 하남성에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는 건데 들어가 보면 저기 뭐죠 저 빨래도 널어놓은 것도 보이고 완전히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아주 고색창연한 집이 이 이정 사당이다 이거를 그리고 저 중국 특유의 저 똥을 안 치워가지고 완전히 똥 냄새로 가득한 곳이었다. 저 정도, 예, 공묘는 완전히 뭐 엄청난 차로 다녀야 될 정도인데 여기는 그냥. 문 자체는 꽤 큰 편? 예, 문 자체는 크죠. 예, 이 정도는 꽤 큰 편인데 전혀 수리도 안 되고 유지도 엉망인 상태다. 그렇지만 뭐예요?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곳 아니에요. 옛날 한한정씨 유서를 제가 학부 때부터 배웠걸랑요. 그걸 통해서 이제 중국어를 이해하게 되는데 어쨌든 꿈에도 그리던 이정의 묘소하고 사당을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보면처럼 숭향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서 선생이 강학하던 곳이 숭향서원이에요. 근데 이게 보는 것처럼 이게 숭이 뭐냐면 숭산의 양 남쪽이다라는 거예요. 한양은 북한산의 남쪽이 한양이걸랑요. 그 숭산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게 뭐 있어요? 샤오린스 광. 그 소림사의 동네가 숭산이에요. 오악 중에 하나인 숭산의 큰 쪽이 있는 게
소림사고 옆에 소실봉, 태실봉 쪽이 소림사고 소실봉 쪽에 숭양서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 한국은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걸 이게 주자 성리학의 영향 때문에 불교와 도교는 담을 쌓고 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중국이라고 하는 건 바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숭양서원 바로 옆에 샤오린스 소림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달마대사가 공부했다라고 하는 거 가서 이 양반들도 불교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중국이라고 하는 건 사상적인 개방성이 있는데 반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사상적인 개방성이 없고 오로지 관념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숭양서원이 이렇단 말이야? 이게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그 숭양서원 그리고 백운동 백록동서원 그 다음에 응천서원 형악에 있는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렇게 해서 4대서원이거든요. 중국의 그 4대서원인데 그 4대서원 중에 하나가 숭양서원인데 여기도 유지 보수가 제대로 안 돼서 이게 큰 은행나무만 있고 별로 이렇게 4대서원인데. 그 한국에서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이 됐잖아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는 유지 보수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유지 보수를 제대로 하고 교육기관이고 계속 써먹잖아요. 제사도 지내고 그걸로 공략을 해서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중국 분들은 안타깝죠. 원래 이게 중국 건데 중국에서 배워온 거고 이따가도 백록동 서원 보시게 되겠지만 거기서 배운 건 맞는데 거기는 원산지는 제대로 유지 보수가 안 돼 있고 한국은 계속 그 강학도 하고 뭐죠 제사도 드리는 그런 살아있는 공간으로서 유지했기 때문에 그게 세계문화유산이 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그 차이였구나. 그래서 중국도 이 숭양서원 같은 데가 우리가 알면 여기가 이제 정우 정희 두 이정 씨가 제자들을 강학한 뭐 거기 뭐 입설지공이라고 이제 눈이 쌓이기를 기다렸다 뭐 이라는 그런 장소도 있는데 그게 너무 촌스러워서 사진을 안 찍어서 그래서 아 안타깝다 이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가 사진을 찍었어야지 이런 역사적인 장소인데 이거 하나만 찍고 말았다라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 여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뇌성문이라고 공묘하고 똑같은 그런 거고 이걸 보여준 거고 또 아까 조준하 선생도 있는데 또 한 분도 또 여기다가 비록을 남겼어요. 어디 봐요? 그 한국 대구 영남대학교 이완재 1995년 7월 8일 날 하셨어요. 이완재 영남 대구 영남대 교수 이완재 교수님이 여기다가 이정 사당에다가 이렇게 비석을 남겼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완재 교수님은 정주학회 회장 이런 표현을 안 쓰시고 그냥 영남대학교 교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겸손한 표현을 쓰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것도 기록에 남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